이번 두 번째 발가락, 네. 세 번째 발가락도 가볼까요? 네. 자, 둘째 발가락에는 한 개의 경락이 지나갑니다. 조경명 위경이라는 경락입니다. 얼굴에서 시작해서요, 허벅지, 무릎을 지나 둘째 발가락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에는 내정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내정혈. 이 내정혈은요, 무릎 통증과 연관이 있는 혈자리로 무릎 뒤쪽과 바깥쪽의 혈자리와 이어지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는 많은 분들이 다리나 무릎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을 굽혔다 펴기도 어렵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통증이 심하시는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 내정혈을 기본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 이 부분은 무릎 통증을 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라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데. 빨리 눌러줘야 돼. 하고 눌러주면. 예. 세 번째 발가락과 연결된 경락은 바로 족소음 신경이라고 하는 경락입니다. 몸의 중앙을 지나네요, 이건. 네. 이 경락은 발목을 돌아서 얼굴 아래 목까지 올라갑니다. 셋째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에는요, 혈자리는 없지만 앞서 말한 족소음 신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면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로 목과 발목의 통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 발목. 자, 중요한 게 지금 다 나왔는데 또 뭐가 남았을까요? 네.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어서 네 번째 발가락 아래로 흘러가는 경락입니다. 뭐야, 뇌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족소양 담경이라고 하는 경락입니다. 얼굴의 눈 옆에서 시작해서요, 고관절을 지나 넷째 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사이에는 족소양 담경이라고 하는 경락의 혈자리인 헛개혈이 있습니다. 헛개혈. 예.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느 통증과 어떤 부위 통증과? 바로 이 부위는 고관절의 통증을 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고관절. 중요하죠. 다섯 번째 발가락을 지나가는 경락을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있어? 뒤쪽. 뒤쪽. 어머. 어머. 허벅지 뒤쪽. 바로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락입니다. 등, 허리, 골반, 인체 후면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새끼 발가락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긴 경락입니다. 척추와 요추신경 또한 이 경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새끼 발가락의 바깥쪽 발톱 끝에는 지음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혈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새끼 발가락 끝에 있는 지음혈은요, 허리 통증과 밀접한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방금 전에 제가 고관절 통증을 알 수 있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린 곳이 허리의 통증 또한 알 수 있는 스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께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허리를 삐끗하시거나 무거운 걸 드시다가 허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를 조금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 이 지음혈이라고 하는 위치를 볼펜 끝 같은 거로 강하게 문질러만 줘도요. 그 순간 통증이 감소해서 허리를 조금씩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